글로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스타토크 아랫목 MC 홍구표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천고마비의 말처럼 저희 스타토크 아랫목의 풍부한 수다로 여러분들의 재미의 살을 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스타토크 아랫목 토크를 함께할 주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대표 윤주 씨. 안녕하세요. 한국대표 류윤주입니다. 베트남 대표 김토아 씨. 안녕하세요. 베트남 대표 김토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 베라 씨. 안녕하세요. 베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대표 마리안티 씨. 안녕하세요. 마리안티입니다. 네, 이 네 분과 함께 글로벌 스타방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생활 어디까지 해야 하나? 결혼과 동시에 현금에도 준비해 놓아야 되고 국민연금 들었고요. 오,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어가지고요.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도 아직 못 했어요, 그거. 아. 네. 건축하는 비중을 얼마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니. 노후 준비는 김치찌개로 시작합니다. 한국 대표 윤주 씨가 네. 이번 시간 준비하셨다면서요? 연기 향토 박물관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한국 생활 릴레이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 100세 시대라고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다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게 노후 생활 어디까지 해야 하나? 평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의 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주 씨, 이 노후 시대,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정년퇴임 기간이 뭐 60, 50대 후반 이랬는데 그 이후의 인생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거 말고도 어떤 일에 있어서 네네.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토아 씨는요? 노후 준비. 저는 노후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은 다 가져오는 거 있지만 그래도 현금에도 준비해 놓아야 되고 저 기준으로 이제 현금 3억 하고 그리고 매달 이제 연금 200만 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베라 씨는요? 저는 일단 국민연금 들었고요. 오. 뭐 조금씩 뭐 저축을 좀 하고 있고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자녀분의 네.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축하는 비중을 얼마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근데 금액이 네. 좀 그러니까 네. 퍼센테이지 만약에 수입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에 대한 퍼센테이지 한 몇 퍼센트 정도? 한 50%. 진짜? 오. 많이 들었네. 어. 야, 이제 사 먹고 싶어도 안 사 먹고 뭐 입고 싶어도 안 입고 막 그런 그렇지 않고 제가 네. 보는 거는 무조건 다 저축을 해요. 아, 저축을 해요? 네. 남편 보는 거는 생활비. 생활비.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노후 준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각자의 또 생활 패턴에 따라 하시고 있다는 걸 좀 느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윤주 씨. 예. 뭐 결혼과 동시에 노후는 준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예. 한 10년 정도 지금 노후 준비를. 계속 열심히 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정도 네, 열심히 모으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토아 씨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아직 노후 준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신랑 거하고 아들 거만 해주고 저는 아직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이게 어쩌면 저희들의 모든 분들의 거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노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리안티 씨는요? 저는 아직 준비 못했어요, 저도. 아,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럼 보통 수입원이 다 어디로 빠지나요?
저는 애들 교육비요. 네, 애들 교육 엄청 학원 뭐 그런 거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그다음에 보험 그런 거 많이 들어가서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서 가지고 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학원은 이제 다니고 싶은 다녀,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이런 주의라서 학원비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로 지금 방금 뭐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보험. 보험이야. 보험.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식비가 좀. 맞아요. 식비가 많이 든다고 근데 제가 들었는데. 식비는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요.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 우리 거의 매일 김치찌개 먹어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노후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는 김치찌개 넣으시겠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가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제가 그 사회복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는 네. 알았어요. 그전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막 교육받고 하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그 사회복지 교육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는 20대는 국민연금 들으면 제일 좋다고. 자,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직장인들이 평균 7억 원은 있어야 이게 노후 준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7억 있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얼마 정도가 있으면 노후 준비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마리안티 씨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생각이 아직 못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보다는 그 생각해야 될 것 같았어요. 얼마 정도 있어야 그래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액이 잘 모르겠지만 네, 대략. 대략 그냥 집 있으면 됐고요. 집 있고. 네, 그다음에 김치집 있고. 아니요. 그 마당에 네, 마당에 우리 밭처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뭐 심어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더 뭐 괜찮을까 싶었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소득은 한 달에 최소 얼마? 최소 소득 한 달에? 네. 집 있고 뭐 이제 집에 마당도 있고 한 100만 원 괜찮을 것 같아서 100만 원? 그래도 마리안티 씨는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비용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베라 씨는요? 최소 비용? 최소 비용? 네. 저는 액수를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여기 와라듯이 집 있어야 되고 집은 마당도 있으면 천장이 높아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당도 있으면 좋고 네. 그리고 뭐 작은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베라 씨는 노후에는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노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입원으로 그렇죠. 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는 잔소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약간 베라 씨 좀 인생을 좀 즐기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 생활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토아 씨는요? 저는 처음에 말한 대로 그냥 일단 변장이나 펜션이 또 지어요. 그 이후로 이제 현금은 3억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달은 연봉 아니고 이제 연금이 200만 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들은 불러서 밥도 먹고 놀러 다녀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 내가 여유하고 시간 있어서 이제 놀러 다녀서 즐거울 것 같아요. 노후 준비 그 개념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확실한 분이 있죠. 우리 윤주 씨. 네. 소문에는 이 노후 준비가 다 됐다라는 말도 있던데. 아 그래요? 거기까지 났나요? 네. 일단은 뭐 다 똑같죠. 노후 준비 뭐 집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네. 받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식 농사인데 네. 이 자식 농사를 잘 지면 그 7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 네. 자식이 지금 네, 세 명이니까 나눠서 21억. 아, 곱해야 되나요? 곱해야죠. 아, 곱해요. 네. 열심히 잘 짓고요. 엄청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말만 했다가 또 자식만 너무 믿고 있다가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계획된 게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얼마 정도 빠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들이 엄마 나 해외 가고 싶어. 뭐 이런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김토아 씨는 이제 노후 준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짜국짜국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돈에 조금 모여다가 또 이제 집에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빠져나가고 준비하려고 하면 뭔가 없어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뭔가 없어지고 그래서 모여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리안티 씨는요?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그 급이 많이 나가가지고 네, 보험 그런 것도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달달에 조금밖에 쳐주지 못했어요. 보험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나 봐요. 많이 나가요. 그 비용은 좀 그러니까 들었네. 어떤 보험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그 뭐 애기 그 실비 보험, 의료 실비 세대잖아요. 예. 실비 보험. 저도 애기 아빠도 실비 보험 있고, 예. 그 다음에 애기 아빠 그 운전 보험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그 무슨 보험이죠? 그 일 관련하는 거 보험 있잖아요. 산재 보험. 산재. 네, 산재. 아 근데 노후 준비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 케어하려면 교육보험을 또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후 준비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재무설계는 윤주 씨한테 좀 약간 코칭을 받아서 좀 더 이제 보험료를 네. 좀 줄여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는 자녀 교육비보다는 네. 식비? 식비. 아, 예. 공감. 아, 예. 네. 식비 많이 들어요. 가족이 많아서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크다 보니까 용돈도 많이 나가요. 윤주 씨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집은 뭐 식비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도 식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유는 뭐냐면 정말 고급진 것만 찾아요. 아, 네. 고기도 스테이크만 드시나요? 네, 진짜 고급진 것만 찾아서 입이 고급이 되어가지고 정말 식비 저희 한 달 맨날 슈퍼에서 완전 VVVIP 정육점 사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 먹는 거만 좀 줄이면 근데 또 노후 준비를 또 한 20%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노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윤주 씨. 네. 노후는 어떨 것 같아요? 노후는 참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 도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 단지에서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정말 책 보고 시 쓰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하는 우리 마리안티 씨는 어떤 노후를? 일단은 건강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 건강하고 이제 건강하시면 뭐 살게 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김토아 씨는? 저는 기능보다 조금 예 돈에 조금 더 모여면 3억은 있어요 일단. 일단 있고. 연금 200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돈 조금 더 모여면 이제 변장이나 펜션에 지어요. 좀 여유 있으면 여행하고 다녀요. 내가 혼자 즐거움하는 거 느껴보려고요. 자 우리 베라 씨는. 네. 저도 그 공간이 최고라고 봐요. 왜냐면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노후 생활할 때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저희가 20년, 30년 뒤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그땐 그랬었지. 우리만의 재밌겠다. 아랫목을 또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한국 생활 릴레이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한문화!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의 일상생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 대표 윤주 씨가 네. 이번 시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뭐 세종시의 많은 박물관 중에 네. 연기 향토 박물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류윤주입니다. 세종시에는 정말 독특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인사 박물관, 조세 박물관, 교과서 박물관, 장류 박물관, 산림 박물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연기군 때부터 있었다는 연기 향토 박물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연기 향토 박물관이 뭘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그 연서면 쌍유리에 있어요, 세종시. 네, 저렇게 막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어디예요? 그 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관이에요. 이게 세종시가 출범된 그 전에 연기군일 때 그 일대에서 이렇게 계속 출토된 유물들이죠. 오랜만이다. 기억나세요? 네. 저 집에도 있어요.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인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기 향토 박물관은 뭘 하는 곳인가요? 우리 이름이 연기 향토 박물관이에요. 세종시인데 이게 연기군 일대 만들어진 박물관인데요. 연기군의 그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해놨고 또 우리 박물관에서는 좀 특이한 게 전통 놀이를 연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나요? 우선 이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전통 놀이를 배우려고 전국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나 또 요즘은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죠. 그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전통 놀이를 배워가지고 그걸 수업하려고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통 놀이도 배울 수 있네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네. 이 연기 향토 박물관은 처음 봐서 네.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세종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이 많은 걸로 아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곳을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그 제가 요즘에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전통놀이인데요. 이 전통놀이를 이곳에서 특별히 많이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박물관으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 다른 면으로도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잊을만 하면 찾아가는 가서 또 전통놀이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마리안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옛날 전통놀이 하잖아요. 그 애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옛날에는 하는 거 이제 그거 가서 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아 씨는? 좋은 점 보니까 옛날 유문도 보일 수 있고 게다가 체험하는 거 있어도 좋고 그 외에는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교육 받아서도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같이 이제 손으로 만지고 뭔가 느끼고 하다 보니까 네. 교육적으로도 많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네. 베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 실기보다는 체험으로 이렇게 배워보는 거, 예,
좋다고 생각하고. 자,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윤주 씨가 소개해 주신 박물관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무도 못 가봤다는 게. 네, 맞아요. 어쩌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 가보면 좋겠다. 가볼 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주 씨 말고도 이 우리 패널 분들이 가봤던 곳들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리안티 씨. 네. 저는 예전에 그 서울에 그 뭐죠? 큰 박물관 있었는데 아마 중앙 박물관 것 같아서요. 제가 네네 네. 저거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오래돼서 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글로 한번 가보았어요. 그 인사동에 가면 똥으로 된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 그 되게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캐릭터나 우리 신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험이나 같이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박물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김도아 씨는 추천 하나 해주시죠. 저는 추천하는 것보다 예전에 이제 신라랑 백제 박물관 거기서 갔다 왔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경주하고 부여 그 같아요. 부여 박물관.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은 직업 체험하는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도 갔다 오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꿈꿔왔던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베라 씨는요? 저는 추천 가볼만 그 박물관이 금산 임산 박물관, 네. 박물관인데 저기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밭에 가면 이렇게 임산을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심는지 언제 흙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 근처에 큰 시장이 그 임산 시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인삼 튀김하고 뭐 이렇게 드셔보셨죠? 삼계탕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 인삼을 먹고. 튀겨서 그 인삼 소스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튀겨서 먹어요. 드셔보셨구나. 네. 맞아. 혹시 기승전 그치? 음식으로 가고 있는 사또코 아레모. 네, 이렇게 한 곳들을 이제 각자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주 씨가 연기향토 박물관이 좋은 곳이니까 네. 이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박물관 하면 옛날 유물들 이렇게 보기만 하잖아요. 뭐 만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연기향토 박물관은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옛날 전통놀이들도 다 꺼내주셔서 다 체험을 시켜주시고 또 뭐 우리가 그 소떼라든지 장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소떼 만들기, 장승 뭐 만들기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 같아요. 세종시에 살면서 네 가세요. 윤주 씨 얘기 들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대표 윤주 씨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연기향토 박물관에 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는 다문화 한문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수다토크 아랫모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사계절 중에 가장 짧고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이 되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잖아요. 뭐 수많은 여행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특히 한국 대표 윤주 씨가 소개해드린 네, 연기향토 박물관을 자녀분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나 뭐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다토크 아랫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